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손흥민을 위한 특별 잔디 위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입니다. 손흥민은 태국의 특급 대우에 화끈한 득점을 선보이며 보는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 태국은 참패를 당하긴 했음에도 그간 간절히 기다렸던 손흥민이 태국에서 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태국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남아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동안 한국, 태국의 나머지 선수들은 관중석을 돌며 팬들에게 인사한 뒤 운동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대다수의 태국 팬들도 경기장을 나갔지만 일부 팬은 손흥민이 모습을 끝까지 보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마치고 관중석에 남아있는 태국 팬들을 본 손흥민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국 팬들은 손흥민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원정 팬인 자신들에게까지 찾아와 인사하는 손흥민에게 감동했다며 SNS에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인사 영상을 공유한 태국 누리꾼은 이런 모습 때문에 손흥민이 존경받는 것, 태국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을 응원한 팬들에게 달려와 인사한 선수는 아마 그가 처음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체력을 다 쏟은 경기 종료 직후였지만 원정 팬들을 위해 경기장 한 바퀴 전체를 다 도는 모습이 태국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주장 손흥민은 두 경기 연속 골로 3월 A매치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후를 털어냈습니다. 한국 축구도 모처럼 활짝 웃었는데요.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시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3대0 완승을 챙겼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황선홍호는 승점 10점이 되면서 시조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2위 중국과 격차는 승점 3점이 됐는데요. 한국에겐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던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3차전에서 1대1로 비기며 태국 원정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의 경기력에도 의문부호가 따라붙으며 부담감은 절로 커졌죠. 하지만 이런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며 깔끔한 승리를 챙긴 대표팀입니다. 한국은 지난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후 7경기 만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클린시트를 기록한 건 1월 6일 아시안컵 직전에 열렸던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 이후 무려 8경기 만입니다. 일수론 80일, 경기수로는 8경기 만에 거뒀던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치른 6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내줬고 직전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에서도 골을 허용했었는데요. 지난 3차전에서도 태국이 시도한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에 고전했던 황선홍호는 이번 4차전에서 문제를 일부 수정하며 완벽한 무실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백승호, 황인범 조합이 3선 미드필더 조합으로 가동됐으나 배우를 단번에 노리는 롱패스로 역습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어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박진섭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시키며 수비지역에서 협력 방어가 더 수월해졌고 경기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전술 상태를 벗어난 운영은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클린시트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한국은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은 체감 온도가 35도에 가까운 무더위와 약 5만 명의 태국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친 대표팀입니다. 태국의 거센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에 전반 초반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단 한 장면을 통해 완벽하게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잡은 후 단 한 번의 터치로 빠르게 돌아섭니다. 이후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조규성을 향해 절묘하고 정확한 침투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였는데요. 조규성은 중앙을 보고 공을 돌려놨고 이재성이 달려들어 수비와 경합한 후 공을 밀어넣으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박진섭을 투입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교체술은 적중했습니다. 이재성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대표팀은 손흥민과 박진섭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태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환상의 케미 이강인과 손흥민의 합작골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태국과의 3차전에서도 풀타임 출전 후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는데요. 후반 9분 이강인이 패스를 찔러주자 페널티 박스 안 왼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은 헛다리 짚기 기술로 수판한 브리라스를 따돌린 후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골키퍼 파티와 칸마이의 다리 사이로 흘러들어가며 골라인을 통과했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 골키퍼 다리 사이를 노리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특유의 침착함과 결정력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득점 이후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도 연출되며 보는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
완벽한 패스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배달한 이강인은 득점 직후 손흥민을 향해 뛰었습니다. 기뻐하는 이강인을 확인한 손흥민은 팔을 활짝 폈고 기쁨의 포옹을 나눴는데요. 서로를 얼싸하는 둘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의 사퇴 이후 첫 소집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손흥민과 이강인은 경기장에서 각자 자신의 가치를 완벽히 증명하며 스스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며칠 전 상대와 경기를 했을 때 내용적으로 좋았지만 비겨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헌신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가 한 팀이 된 것을 분명히 보셨을 것이다. 너무 기쁘다며 즐거워했는데요. 이어 득점 후 이강인과 진하게 포옹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강인이를 오랜만에 끌어안아봤는데 너무 귀엽다고 웃으며 애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축구하다 보면 다들 승부욕이 강하고 각자 요구하는 것도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강인이는 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다. 이번 경험을 통해 훌륭한 선수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100% 확신한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이나 개인 능력이 정말 뛰어나며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다. 행동 하나하나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선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강인을 향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골차가 되자 여유를 찾은 한국은 노련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태국을 어려움에 빠뜨렸는데요. 그리고 후반 37분 한국은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김진수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 김민재가 받아 떨궈줬고 박진섭이 정확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박진섭은 포효한 뒤 동료들의 극진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3-1 승리한 후 대회 내내 정규 시간 내로 승리하지 못했던 한국은 그간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특히 이날 안정적인 경기력, 여기에 탁월한 골 결정력이 빛났던 한국입니다. 한국은 슛을 8회만 시도하고도 3골이나 만들며 지난 경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대승의 배경엔 태국의 특급 대우가 있었습니다. 카펫 같은 경기장이 한국 선수단이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경기장인데요. 태국은 수억 원을 투자해 내수시설부터 기초공사를 완전히 새로 했고 1998년 이후 최초로 잔디 전면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누구도 여기서 경기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새것인 경기장이었죠. 사실 이는 손흥민 덕분에 정비가 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태국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토트넘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다. 태국에서 이러다 소니가 다신 태국에 안 온다는 위기감이 왔었다. 이후 손흥민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라운드를 싹 정비했다며 공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토트넘이 방콕을 방문해 레스터시티와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경기에 뛰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경기 직전에 폭우가 쏟아졌고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논두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이 경기를 취소하고 입장권을 모두 환불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과 해리케인 등 토트넘 스타들은 경기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도 일일이 태국 팬들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좋은 매너가 결국 태국을 움직였는데요. 태국 축구협회는 손흥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자는 목표로 잔디 전면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손흥민을 위한 특별 잔디를 만들고 드디어 이를 선보이게 된 태국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잔디가 좋아야 손흥민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이지만 승부에 상관없이 그의 플레이를 보고 싶게 만드는 부분은 손흥민의 대단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국 축구협회장은 놀랍게도 여성입니다. 누알판 람삼 회장은 지난 2월 태국 축구 최초의 여성 축구협회장이 됐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공금 횡령 등의 스캔들로 얼룩진 가운데 람삼 회장은 역대 최고 득표율인 93%를 얻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국에선 마담 팡이란 별명으로 더 유명한 람삼 회장은 무앙타이 보험사의 CEO이며 태국 클럽 포트 FC의 구단주입니다. 람삼 회장은 지난달 회장직 취임 직후 태국 축구협회 직원 복지를 위해 약 2억 원에 달하는 500만 바트를 사제로 내놓았습니다. 이어 마담 팡 회장은 태국 프로 축구 2-3부 리그 발전을 위해 4,050만 바트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상대인 손흥민에게 최선의 잔디를 제공해야 한다며 잔디 교체 예산까지 배정하는 페어플레이 정신도 보여줬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국빈 대접을 하며 온전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방콕이지만 대표팀은 태국 경찰의 특급 호의를 받으며 빠르게 숙소로 돌아가 쉴 수 있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의 세심한 지원 덕분에 한국은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대승을 거두며 깔끔하게 3월 A매치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다가오는 6월 싱가포르, 중국을 만나 2차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시조는 한국 승점 10점, 중국 7점, 태국 4점, 싱가포르 1점 순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차에서는 조 2위까지 통과하게 되는데 이론상 한국이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한국이 안정적으로 최종예선을 확정짓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